그 공덕을 기리거나 마귀를 물리칠 목적으로 달았던 당이라는 깃발의 깃대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 대부분 이 깃대들은 없어지고요. 이 깃대를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웠던 저 당간 지주라고 하거든요. 저 당간 지주만 남아있어요. 지금으로 보면 저희가 그 극장에 이제 뭐 상영한다 그러거나 이럴 때 포스터 이렇게 붙이잖아요.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연등회나 팔간회가 뭐 있었을 때도 무슨 행사가 있었을 때도 그 저 당간을 이제 세우고 당간 지주에 고정을 시켜서 거기다 이렇게 큰 태화 같은 것들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걸어놓기도 하고 그랬던 다용도로 쓰였던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보시면 그 지금 여기에는 구멍이 나 있지 않은데 실제로는 저렇게 그 같이 가서 한번 보시죠. 이쪽에 가서 보시면 더 잘 보여요. 일로 오세요. 그래서 실제로는 이 당간 지주가 밑에 받치고 지대석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. 항상 뭐든지 지대석이 받치고 있고요. 그 위에 이제 얘네들이 올라가 있는데 그 보면은 그 지금 거칠게 다듬은 부분까지 제가 봤을 때는 땅에 묻혔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 그 기둥 사이에 그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세우는 그 저기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놨죠. 저 홈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다 끼우고 올리면 저 양 끝에 보면 이렇게 장구 구멍이 나 있어요. 거기 양 끝에다가 이렇게 그 막 당이라고 하는 그 깃대를 관통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요 밑에는 받쳐주는 이렇게 해서 이제 고정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제가 법주사 대웅보정 법주사에 가서 이제 다시 확인해 보라 했잖아요. 거긴 또 이것과 틀린 형태가 돼 있어요. 중간에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당간 지주가 남아 있는 곳이 그 옛 명주군 현재는 강릉시에 굴산사라고 하는 그 절이 있었어요. 거기 범일국사가 창건했다고 하는 절인데 그 절터에 가면 굴산사지 그 당간 지주라고 있어요. 거기는 거의 5m 정도 되고 이거의 한 하나 크기가 이거의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그 거기에는 뭐가 되냐면 구멍이 이쪽에 나 있고 이쪽에 나 있고 중간에 또 두 개가 정도 나 있어요. 그쪽으로 당을 고정시키던 그런 이제 지지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있었던 또 다른 그리고 거기에 가면 이렇게 홈이 다 있는 게 아니라 양쪽 두 군데서 이렇게 잡아주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밑에 부분은 평평하게 이제 올려져 있는 또 형태가 있고 이런 것들 잘 봐주면 나중에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이제 쓸 내용들이 많아지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눈에 한번 보면 이거 그리기 되게 쉽거든요. 근데 이거 눈에 안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예전에 문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제 못 썼던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보면 대부분 모양이 밑에가 이렇게 넓고 위에가 좁아지면서 이렇게 끝에가 새 깃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양이 좀 특징인데 여기는 약간 그런 것들이 약화된 부분이죠. 이런 것들이 잘 눈으로 잘 봐두시고요. 오, 좋은 거 좋네. 내부 담당.